자, 이제 CGI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근데 CGI 단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요청이 날라옵니다. 브라우저 사람이 요청이 날라와요. 요청이 날라와요. 그러면은 이제 웹 서버가 받아요. 엔진엑스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얘가 딱 찔러 줍니다. CGI 룰대로.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 한번 돌아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HTML 문서가 만들어지죠. 그거를 여기다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10개 있어요. 컴퓨터로 할 일이 10개. 그러면은, 컴퓨터 켠다. 할일 1, 수행. 컴퓨터 끈다. 이렇게 하느니, 할 일을, 보세요. 1, 2, 3. 자, 이렇게 보통 하지 않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켠 김에 어떻게 한다? 켠 김에 어떻게 해요? 할 일을 이렇게 수행하죠. 할 일을 3하고, 할 일을 4도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컴퓨터를 끈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자, 하지만, 이제 그 CG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려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컴퓨터를 켭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왕창 한 다음에 나중에 컴퓨터를 끄면 좋잖아요. 그런데 CGI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그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GI 단점은 뭐냐면은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때 PHP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꺼집니다. 그 다음에 요청이 100번 들어왔다. 그러면은 PHP가 100번 켜졌다가 100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많이 쓰이는 개념입니다. 풀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풀. 그게 뭐냐면은, 풀 이게 아니죠. 풀이죠, 풀.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고객이 이제 다시 요청을 해요. 이제 엔진엑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PHP가 있어요. PHP가 있는데, PHP를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풀이라고 있습니다. 풀. 자, PHP를 미리 여기서 프로세스를 미리 다 실행해 놓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자,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서야 알바를 뽑아요. 알바를 뽑아서 일을 시켜요. 알바 일이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약 해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얘한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요. 알바를 새로 뽑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은 풀이라는 걸 더해요. 풀장이에요. 풀장. 수영장. 수영장에다가 알바를 미리 뽑아놔요. PHP 그 프로세스를 하나, 둘, 셋, 몇 개를 해놔요. 해놓고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얘가 얘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여. 그 다음에 이 풀이 적절한 알바한테 토스를 해줘요. 이해되시나요? 토스를 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걔가 요청이 다 마치면은 이렇게 오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죽이지 않고 그냥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바를 뽑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요청이 몰릴 것 같다. 그럼 얘가 똑똑해요. 그럼 PHP를 알바를 더 뽑아요. 더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알바를 많이 뽑아놓고 그 일이 끝났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빠르죠? 빠르겠죠? 네. 요거를 무슨 방식이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패스트 CGI 방식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패스트 CGI 방식은 이미 우리 톰캣이랑 서블릿에도 녹아 있죠. 네. 우리 톰캣도 어떻게 해요? 여기에 스레드들이 여기 있어요. 네, 요청 처리하는 스레드들이 이미 여러 개 있습니다. 스레드 풀이 다 있어요. 그래서 톰캣이 들어오면은 걔가 걔한테 뭔가 요청을 하고서 네, 처리를 하면은 그거를 네, 다시 이제 응답을 해주는데 얘를 죽이지 않고 얘를 다시 슬립, 잠자는 모드로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다돼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현재 우리 DB도 DB 풀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면은 뭐 히카리 CP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DB한테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DB 커넥션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여기 풀이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여기서 이제 얘가 와서 일 처리를 하고서 얘는 다시 돌아가서 쉬어요. 네. 요청이 끝났다고 해서 얘를 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 개발할 때 우리 정에 예전에 제가 서블릿으로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 걔는 그냥 꺼져요. 하지만 스프링 부트를 쓸 때는 여러분이 DB를 쓸때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쓴다.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풀이란 개념은 되게 많이 쓰입니다. 자, Fast CGI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Fast CGI 뭐라고요? CGI가 기본적으로 뭐다? 되게 단순하게 작동하잖아요. 일이 들어오면 그때 알바를 뽑아요. 일 시키고 그럼 얘를 없애요. 요청 들어오면 또 뽑아요. 네, 그쵸? 네, DB에서 쓰이는 거가 커넥션 풀이란 개념이고, 네, 요것도 풀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PHP 프로세스를 매번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만들어 놓고서, 네, 그쵸? 요청 들어오면은 적절한 토스를 해서 걔가 처리하면은 걔를 또 죽이지 않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자, 패스트 CGI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